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주 영상이 왜 안 올라갔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번주에는 제가 한 15분짜리 팩맨푸드 만드는 법과 먹이 부침 영상을 주제로 찍었었는데요, 이게 인코딩을 하고 나도 계속 영상을 재생할 수 없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 3, 4번 다시 편집을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아마 파일이 손상됐다면서 해가지고 그냥 올리지 말자 하고 안 올렸었는데, 이 부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안 올린다면은 여러분들께 뭐 커뮤니티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해서, 저번 주 주제와 이번 주 주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각각 좀 더 짧게 해서 다시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 주제는요, 새로 들어온 동물들의 소개고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그린 수리남 팩맨 준성체급 얘들이 5마리 입고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그린 수리남이고요. 이렇게 5마리만 새로 들어왔고 브라운 둘은 원래 있던 애들이에요. 얘는 전에 들어왔던 애기 레드 브라운인데 그새 아성체급으로 멋지게 자라줬고요. 뭐 우리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그린 수리남 얘들은 준성체급, 사이즈 제법 좋습니다. 거의 성체에 다 돼가는 얘들이죠. 수컷이라면 이게 거의 성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5마리가 들어왔고 분양가는 한 마리에 30만원입니다 그린 수리남 세죠. 근데 옛날에 제가 그린 수리남 데려왔을 때 훨씬 싼 것 같긴 한데 옛날에 한 쌍에 70만원에 들였거든요. 이만한 애들로. 뭐 그건 그렇고요. 아이고, 뭐 얘는 이제 3살이 돼가는, 3살이 넘었나 이제? 우리 암성체 브라운 수리남 암성체고요. 우리나라의 요만한 수리남 홈프로 보기 진짜 힘듭니다. 하지만 알약농장에서는 볼 수 있죠. 네, 제 매장입니다. 일단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애기 픽시프록들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째까니들인데 아시죠? 얘들이 크면 얼마나 무시무시해지는지. 일단 우리나라에서 번식된 째까니 픽시프록들이고요. 65마리가 들어왔는데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서 꽤나 이제 텅텅 비어 보이네요. 째까니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네요. 하고 또 다음 우리 째까니 화이트 트리프록들이에요. 얘들도 우리나라에서 번식된 애들이고요. 이렇게 조그만 애도 먹이 엄청 잘 먹습니다. 이런 귀뚜라미 먹고 지내고요. 뭐 한 마리 탈락 개체도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째깐해도 잘 자라네요. 하고 화이트 트리플록은 조만간 또 들어올 거예요. 그것도 무슨 모프인지 모르는 애들로. 이제 제 개체들을 이제 아는 서비님한테 맡겨가지고 번식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번식이 성공했다 하더라고요. 제 개체들이, 일단 제 개체 암컷이 들어왔고요. 수컷은 어떤지 모르는데요. 블루아일 수도 있고 블루일 수도 있어요. 해서 걔들도 아마 뭐 들어온다면은 일반 하트프 분양가에 분양될 예정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인 멀팩맨 먹이의 부침과 알약의 베이커리 영상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이제 팩맨들 먹이 부침 알 사료를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뭐 JIF 팩맨푸드를 사용할 거고요. 어린 개체들을 먹일 거기 때문에 귀뚜라미 가루, 곤충 가루를 섞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재료들은 필수는 아니라는 점, 이것만 먹여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잘 안 들었구나. 자, 그 다음에 멀티비타민도 하나 먹일 거고요. 뭐 팩맨푸드에 영양제를 넣어 주실 거면요, 칼슘보다는 멀티비타민을 권장드려요. 왜냐? 팩맨푸드는 이미 칼슘이 풍부한 먹이이기 때문에 굳이 멀티비타민을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팩맨푸드 어린이를 먹일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귀뚜라미 가루는 팩맨푸드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섞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주식은 팩맨푸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너무 귀뚜라미 가루 많이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많이 주면은 소화만 어려워져요. 자, 멀티비타민은 딱 한 스푼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양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스푼을 넣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팩맨 소량만 만드실 때는 그냥 팩맨 푸드 양의 30분의 1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30분의 1에서 50분의 1. 진짜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넣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한 거는 제가 산 단백질 자랑하기 위함이었죠. 저번 영상에서는 절반이 이걸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만드는 법을 아니까, 이 제품의 사용법을 아니까 금방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1단으로 돌려주고 물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면
금방 완성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성능 진짜 좋던데요? 해가지고 저는 이걸 매일같이 만들다 보니까 그냥 편함을 위해서 반죽기를 사본 건데 성능 진짜 좋아요. 진짜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요. 사람 손으로 할 수 없는 반죽의 완성도가 나오고요. 물론 생면을 많이 키울 때나 쓰는 거고 조금 키울 때는 굳이 쓸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한번 완성된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반죽 완성된 거 보세요.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짜잔, 반죽 진짜 이쁘게 잘 나오죠. 이렇게 진짜 한입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반죽은 완성됐으니까 이제 먹이 부침 영상으로 가보시죠. 먹이 부침 영상인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번 주에 먹이 부침 영상을 찍으면서 애들 먹이 부침을 다 완료해 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먹이 부침이 이미 돼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으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서 피딩을 진행할게요. 일단 첫 번째, 생면을 물 밖으로 꺼내서 먹이세요. 물기가 없는 데서 먹이 부침을 하셔야 더 잘 됩니다. 하고 두 번째, 팩면의 먹이는 팩면의 정면이 아니라 옆면을 자극해 주셔야 반응이 더 좋아요. 한번 부침 됐다고 먹성 좋은 거 보세요. 엄청 잘 먹죠? 지금 미안하다. 원래 먹이 부침이 안 된 예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번 주에 먹이 부침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재생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뭐 곤란하죠? 해서 이렇게 이론으로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꺼내서 먹이세요. 안 꺼내셔도 돼요. 사육장에 물기가 없다면은, 물기가 없는 데서 먹이시고 팩면의 옆면을 공략하시면은 먹이 부침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안 먹는 애들이 꼭 있어요. 정 안 먹는다 그런 애들은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환경이 맞다면요. 뭐 우울증이 때 축적한 영양분이 많다거나 이런 이유로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어거지로 뭐 5분이고 10분이고 따라다니면서 먹이면은 먹긴 먹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먹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한 2-3일 뒤에 다시 시도해주세요. 배고프면 먹게 돼 있습니다. 일단 영상 두 가지를 하나로 뭉쳐서 올리다 보니까 뭐 한 파트 한 파트 좀 짧게 넘어가야 돼서 좀 아쉽긴 하네요. 또 그것도 그렇고 먹이 부침이 다 되어 있는 애들이란 것도 또 아쉽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알약농장이었고요. 우리 귀여운 팩맨들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약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